요건 이제 그 흙이 아까는 시멘트로 발라진데 그건 흙이네요. 흙이다, 황토. 황토으로 이렇게 돌. 다 나무들이 우람하고 수백 년 된 나무들이. 야경이. 여긴 길이 좀 낫지? 예, 흙길이니까 좋지, 더 정감 있고. 아, 시멘트로 뭐 아스팔트로 해놓은 것보다 이게 더. 그 평평해. 고등하지가 않아. 산책길이래, 여기. 근데 안에 들어가, 고택이라고 했는데 안에는 못 들어가네? 일단 여기 추원당까지 한 다음에 고택 나오나? 어떡해. 다 유적지라고 하니까. 추원당이 저기인가 보다. 저기. 저기 추원당. 아, 뭐 써있다. 수단감보로 어떻게 가는지 봐야지. 아, 금방이네, 여기는. 그렇게 멀리 가진 않아. 다 인근에 다 몰렸네. 뺑 돌려서 볼 수 있게 되는 얘기. 뺑 돌아? 아니야. 우선 추원당인지 거기. 추원당 먼저 가고 뺑 돌아. 가서 보고. 상황 봐서. 올 때 거리 돌아가도 되고. 그 다음 문학관 가도 되겠어. 옛날 집들은요, 이 계곡에, 계곡에 물들을 이렇게 잘 관리를 했어요. 그래서 뭐, 산사태가 나거나 무슨 뭐 폭우가 쏟아질 때는 이 밑에 계곡물들이 이렇게 해서 다리가 있고 이렇게 다리로 흘렀을 거야 아마. 그리고 고택은 저런 식으로 지어져 있고.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지혜로워요. 옛날 선조들이 멋스럽게 품이 있고 참 풍치 있게 집들을 지었어. 이건 옛날 저게 노구당이 저쪽으로 가나 봐. 노구당? 아, 노구당. 아, 저기. 아, 이제 한 바퀴 돌아서 가구나, 이렇게. 아, 저기 봐. 이건 진짜 흙이다. 저거를. 그런데 이제 무슨 곳이 하나? 이게? 아니요. 노구당은 저리 가라고 그러네. 밑으로 내려가라고? 아, 또 내려가는 게 또 한 바퀴 돌아. 저기 처마 위에 저렇게 저쪽 막 대들보 좀 봐. 엄청 좋아. 거기 안으로 들어갈 수 없지 아마. 한번 내가 볼게. 앞에 뭐가 있는지. 옛날 그런 것들이 안 남아 있고 저기 막 덧대어서 막 이렇게 해서 어?